함께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픽스 이어폰 이번 신발팜 사리그에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장님이 여기 뭐 소니 사리그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그 후원사 찾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픽스 사리그입니다. 이번 사리그는 저희가 조지명 씨 보고 사장님께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냥 도장 가지고 오래요 바로. 그 도장 가지고 와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픽스스타리그 소니 9차가 이번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픽스스타리그로 진행하는 만큼 지금 사장님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 한 번씩 검색할 수 있는 분들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사 뜬 것도 새 후원사 찾았다라는 기사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픽스 이어폰 픽스스타리그 자체가 픽스라는 그 회사가 휴먼웍스라는 회사고요. 예, 그 픽스는 이제 이어폰 이름입니다. 김태희설님도 오늘 구매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디자인이나 사실 이 이어폰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음악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예, 음질이라든가 이런 거 디자인 모두 다 만족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김태희설님이 제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샘플 이제 그 있는 거 드렸는데 다른 이어폰 오늘 사실 그 쓰고 오셨어요. 근데 바로 바꾸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볼 때 이제 또 집에서 사실 공부하고 있는데 막 캐스터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이어폰 듣고 방송. 감사합니다. 페리 햄버거과 병우선 100개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네. 브라우니 병우선 1개 감사합니다. 아, 꼭 햄버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그 뭐 2년 한 2개월 정도 됐었는데 예전에 기부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안 쳤는데 아니 소니 스타리그 쓰라고 하니까 멱살피 명훈이 용서 100개 감사합니다. 살센이 용서 한 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AV인 용서 한 개 스타크입니다. 스티커 한 개 소니 밥 좀 사 명훈이 시발개 간 때문인가 용서 2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심심할 때 코파님 네, 고맙습니다. 홍민님도 감사드리고요. 야, 진짜. 아, 어찌 이런 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요 평생 솔로여도 괜찮습니다. 네, 진짜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면, 저 없어도 돼요. 소닉만 있으면 됩니다. 네, 소닉이. 소니 옆에 주인만 있으면 돼요. 네. 그걸로 그냥 대리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남자 시청자들한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스타크래프트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5개 주희한테 초콜릿 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초콜릿 제가 그때 거짓말 친 거였습니다. 저거 못 뽑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박성균의 1대5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이몽규 이제 퇴원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시청자분들이 퇴원한 기념으로 잡아줘야 어쨌든 그래도 저거 탈환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조지명 씨 때 그 분위기를 즐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스타리그를 위한 전야제 오늘도 불태우길 바랍니다. 그렇죠. 박성균과 이몽균인데요. 서킷 브레이크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캐리형 다 먹어. 예, 감사합니다. 다 먹겠습니다. 남구님 스티커 5개, 캐리어 사랑해 스티커 2개, 캐리형 다 먹어 병우서 101개 감사. 아니, 뭘 다 먹는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 사주시는데 근데. 그만큼. 캐리형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황효진 귀요미. 아, 뭐 오늘 진짜 끝나고 네. 제가 받은 별풍선 있으니까 한우 사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방송에서.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려 한우 사겠습니다. 아 뭔가 그 역행방 된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자 어쨌든 한시가 이몽규인데 이몽규 선수 충분히 박성혁 끊을 만한 저력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자 일단 변수가 있다면 어쨌든 그 부상으로 인해서 연습을 며칠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하긴 했어요. 누워서. 아 누워서? 누워서 했습니다. 정말 프로 정신이네요. 아 조지명식도 그 목발 짚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몽규 선수. 자 어쨌든 그 지난 대회 준우승자의 어떤 포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스타리가 또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몽규 선수도. 맞습니다. 예. 7차 때 준우승을 했고 8차 때는 16강 탈락을 했었죠. 소닉 먹튀설. 아 병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싸주시네요.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 열심히 그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중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자 네. 어쨌든 앞마당 멀티 올라가고 있고 예, 좀 더 정말 예, 소닉스타리 그 퀄리티 있는 대회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 박성현 선수가 조일장 선수를 워낙 그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사실 저그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경기는 이제 종족 아! 한우 1인분도 500개! 와! 와 진짜! 아, 와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생님. 제가 진짜 올해 휴먼 휴먼웍스 아 휴먼웍스 M 아 저분 저희 픽스 저희 스타리그 사장님이세요. 와! 아 사장님께서 초콜릿 500개 아 캐리용 주세요 100개님. 아 100개 감사하고요. 아, 아 진짜 2014년도 정말 그 예 이 픽스 스타리그가 너무나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와 땀이 흐르네요 진짜. 네 대박입니다 정말. 저 김태희설님이 이렇게 얼굴이 뻘개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자 이봉윤수 쓰레처리 무난한 플레이인데 역시나 박성규 정찰 잘해요. 네 오늘 그 박성규 선수의 네. 그 정찰 움직임이라든가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자 앞선 경기에 저그의 복수를 아 그럼요. 네, 오늘은 저그들이 같은 팀이고 네. 테란들이 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종족의 자존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뿌리 깊은 아이 여기서 12개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우 사라고 하신 거는 진짜 사겠습니다. 김태희 설님한테. 그리고 평소에 그 제가 잘 못 챙겨드렸던 차비라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방송에서 받은 거는 이제는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태희 설님 항상 힘들게 다니셨거든요. 아 아니에요. 아니 네 하여튼 자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제 부담을 좀 덜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린도 올라오죠. 자, 이 압박 자체가 일단 네. 그 저글링 생산 택시 타고 기가 감사합니다 101개 와 진짜 덕분에 택시 타고 한번 가겠네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땀이 아니 왜 그러니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어쨌든 마린도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정찰을 계속해보니까 이제 저글링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네. 아 달려들죠. 자 이런 거는 오히려 박성희 손해예요. 네, 지금은 이봉기 선수도 패기 좋고 네. 야 캐리형 택시비 감사합니다. 아 캐리형 화팅 여기서 네. 50개 감사드리고요. 택시비 풍선으로 받나요? 별풍선 내면은 아저씨가 화내겠죠. 아 그런가요? 예 수수료 떼야 되잖아요. 자, 아 이것도 마린들 택시 한증빙 고맙습니다. 어떻게 막 그러네요. 이거 뭐 경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12시 넘어갈 테고 아 이 정말 이 사려 깊은 배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네. 아니 왜 그래? 아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와 택시 정도는 태워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할증비까지 네. 걱정해 주시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활증비까지는 걱정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 세심해요, 정말. 맞습니다. 와, SBB 근데 정찰 박성균 꼼꼼하긴 해. 마림직문대 잡혔기 때문에, 아, 이몽규 입구 막아요. 안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스파이어를 하더라도. 자, 하지만. 아니, 뻘쭘하겠는데요?
자, 굉장히 뻘쭘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예, 택시기사 팁 존이 용서 30개 감사합니다. 팁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팁까지. 그러니까 잔돈 예. 받지 말아라. 아이, 맞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또 택시기사까지 예. 또. 아니면, 어떤 그. 네, 멍하네요 지금 머릿속이. 아무튼 네. 감사하고요. 아, 세상에 진짜 멍하지. 네. 아까 얼굴이 좀 이렇게 상기돼, 아, 빨개졌어요 진짜로. 네, 그 만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의미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질 높은 퀄리티 있는 리그 네, 운영해가겠습니다. 김창현 선임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네. 자, 일단 임원규 선수가 패기가 좋다라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저그라는 게 네. 방금 장면에서도 나왔고.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저글링으로 재미 본 거. 예, 머리 숫자를 줄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미탈이 힘을 실는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요. 자, 미탈리스크 얼마나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지. 와, 밤에 나간 것까지 체크해요. 와, 떨어져요, 떨어. 야, 와, 이거 드론 멀티 준비하러 갔는데 저글링이 먼저 나갔어요. 어쨌든 마린과 빠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네, E5까지 끌으면 이제 3개스 멀티가 아주 순조롭게 출발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멀티 먹는 것도 모르죠. 네, 이몽규 선수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좋아요. 네. 둘러칩니다, 둘러칩니다. 아, 이런 좋아요, 이거는. 자, 이거 매서워요. 지금 박성규 선수 이거 네. 이거 미탈리스크에 한 번만 이끌려 다니면 이거 저그의 하이브 체제가 완성이 되고 경기 쉽게 풀리거든요. 그렇죠. 자, 저그의 자존심. 사실 이몽에서 얼굴도 저그같이 생겼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저그의 어떤 유닛? 저그의 약간 오버로드를 닮았죠. 네. 뭐 그건 이제 네. 소닉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예. 네. 소닉은 자, 미탈한 게 잡혔어요. 근데 이몽규 선수 방금 전에 지금 이 머리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숫자로 보면 이게 미탈리스크로 충분히 재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대신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야 되고. 자, SG만 끊고 있어요 이몽규 선수. 오. 자, 하지만 박성규 선수 바로 달려 들어가는데 아, 컨트롤 오. 좋아요 이몽규. 자, 자리 좋고 싹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잘 빠져나오고. 아, 예. 잡혔죠 이 정도면.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네. 3캐슬 너무 부드럽게 가져갔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러면서 저글링 합세까지. 네. 보통 이 타이밍에 테란이 유리한 상황이 타이밍 진출해서 네. 오히려 저그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저그가 지금 압박하는 영국이라서 테란이 어설프게 진출하다가는 저글링 미탈리스크에 싸먹기는. 네,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성윤 선수도 그러니까 나가기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파이어핏이 없기 때문에 네. 저글링 숫자도 꽤 되죠. 아, 나오면 안 돼요 박성윤. 조심해야 되죠. 자, 스티프 한번 썼고 나오면 쌈싸 먹힙니다. 네. 조심해야 자, 됩니다. 선택이 후속적으로 후속적으로 이몽규. 야, 이몽규 먹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와, 정말 잘 싸먹었어요. 이게 상황만 놓고 보면 아까 어이없이 잃어버렸던 파이어의 투기만 있었어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공일업도 안 된 상황에서 싸먹혔기 때문에. 네, 지금 공일업 됐어요. 야, 타이밍이 지금 너무 좋았고요. 이거는 야, 저그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네. 예, 경기가 풀리겠습니다. 웬만큼 실수하지 않고서는 하이브 가고 사케스 가고 디팔레 나오고. 아, 이거는 이제 테란이 메카닉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그의 물량 공세에 무너지는. 그럼요. 럴트하며. 그런, 네,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서 하이브까지 자연스럽게 준비하면서 이 쓰리가스 멀티를 네. 정말 좋은 타임에 먹었다라는 거죠. 아, 못 나와요. 이거 야, 또 잡혔어. 저그의 미탈만으로 지금 예. 다행히 이제 진영이 예, 좁은 다리 진영에서 이제 방금은 박성규 선수가 전투를 잘하긴 했는데 네. 자, 이몽규 선수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죠. 러커 나올 때까지 나왔어요. 예, 시간 와. 충분히 활용하면서 3캐스를 좀 너무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야, 테란 이러면 타이밍 잡기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성규 입장에서는. 자, 그래도 이 뭐 한 2탱크 원베슬 타이밍 때는 나가야죠, 압박 어떻게든. 정도는 좀 나가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나가주면서 추가 멀티를 하거나 아니면 드랍십을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방금 전 전투에서 어쨌든 네. 미탈리스크를 조금 소모시켰거든요. 아, 그렇죠. 뭔가 드랍십이라던가 조금 테란이 다른 플레이로 저그의 그 경로를 열어야 됩니다. 현재 네. 상황은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테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글링 미탈 11시까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저글링 미탈 돌리죠 또. 이몽규 선수, 야, 이몽규가 나와서 박성균을 끊는다. 사실 박성균의 조울장 잡는 그 분위기만 봤어도 2, 3킬을 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진출의
첫 진출이 노발업 저글링에 좀 많이 끊기는 그 시점부터 네. 또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나와요. 김태진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면서 드랍십을 써라 왜냐하면, 이랬었는데 네, 테란이 좀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에 이득을 보지 못하면 그렇죠. 저그 같은 경우는 놔두면은 확장 들어가고 물량 확보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순수 럴크만 또 앞마당 가서 괴롭히러 네. 가요. 근데 나름 네 나름 빈집에 대한 대비 자체는 잘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럴커들이 온 게 무리수일지 시간을 네. 끌기 용인지 조금 손해본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디파일러 때까지 네 예, 아끼는 병력으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래도 아. 머리는 좀 긁긴 했어요. 네, 컨트롤로 끝까지 그래도 네. 긁어내기 내내 컨트롤입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나은 상황이었기 망정이지 저 정도의 럭커였으면 이게 사실 순수 병력으로도 진출하는 테란 병력과 이제 싸워볼 만한 네. 네,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이제는 이몽규 선수도 잘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베스트 키어 끝났습니다. 오, 좋아요. 원베스트 끝났고요. 자 포위할 수 있는 형국은 만들어놨거든요. 자 이몽규 선수 이거 아, 이제 네. 교전 능력입니다. 교전 능력으로 박상민 선수는 뒤집을 수가 있고 이거 탱크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자 대승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마린들의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탱크만 네.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이봉규 선수도 잘 싸워야 돼요. 그렇죠. 투성크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성크 안 맞는 곳에서 싸워야죠 탱크들은. 지금 잘 파고들긴 했어요. SV 시아쿠도 좋고요. 이봉규 아 박성균. 자 이거 티파일러가 아직은 예 완성은 좀 더 참나요. 근데 지금 성클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이제는 달려들어야 돼요. 달려들어야 되는데 싸먹힐 분위기에요. 싸먹힐 분위기. 아 병력 테라픽에 후속 병력이 오고 있긴 한데 네. 자 이러면 어찌됐든 디팔러가 나오기 때문에 후속 병력이 오는 부분은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 병력 탱크가 없는 마리는 저글링과 럴커를 막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득을 박성균 선수가 보기에선 최소한도 앞마당을 날려버리는 상황까지 연출됐으면 좋았는데 네 디팔러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비가 되는 저거기 때문에 지금 사케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2단계에서 지금 테란이 필요한 건 저거에게 아~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베스트란 게 끊게 또 끊기면 안 되죠. 박성 이거 또 끊기 분위기인데요. 조심해야죠. 자, 운 뺍니다. 비타. 자, 커널 11 쪽에 준비가 돼 있으면 네, 커널 돼 있습니다. 네. 아~ 나오죠, 병역들. 아, 패스 끊고 정말 메딕도 없어요. 메딕도 없어요. 와, 너무 잘 막 너무 잘하는데요, 이몽규 오늘. 네. 자, 지금 벌처들을 모아보고 있지만 패스리 벌써 3개 끊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카닉 전환을 시도를 합니다만 탱크 생산에는 약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어찌됐든 두 번째 확장 기지가 미네랄 멀티이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에서 어찌됐든 그 벌처의 마인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효율 대비 예, 이득을 보는 좀 소모전을 펼쳐야 되고요. 마인으로 아 그렇죠. 근데 뮤탈을 2타밍에까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어서 네 아까 초반 뮤탈이죠 저게. 네. 어쩔 수 없이 마린 생산을 조금 하는 박성규 선수 같거든요 지금. 자 지금 전진하고 있는 저 병력으로 11시를 못 밀죠.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는. 네. 자 한마당 그래도 벌처로 마인 깔아주고 있는 주심이 역대박 역대박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벌처로 이득을 최대한 봐야 되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디팔로로 최대한 좀 시간을 벌면서 당장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병력을 전환하고 조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이 그렇죠. 저기가 예. 바로 그 빈틈을 테란이 살짝 노리면 좋은데 왜냐면 이게 메카닉 전환했기 때문에 탱크가 다수 갇혀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면으로 진출 자체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좀 더 시간을 벌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 사벌처 드랍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드론을 솎아내는 플레이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커맨드 7시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몽규도 움직여줄 때 움직여줘야 됩니다. 테란이 이렇게 계속 멀티가 늘어나면은 네 지금 박성균 네. 선수가 잘해주는 게 그거죠. 어쨌든 저그가 사켓을 가져갔어도 네. 아직 그 진출하는 데는 마인으로 시간 벌 수가 있고 바로 그렇죠. 그 시간대 안에 부족한 게스를 6시 쪽에서 해결하고 네.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이 경기 자체는 모릅니다 아직은. 자 맞습니다. 몰라요.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 왜냐면 박성균 선수가 그만큼 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조금씩 분위기를. 아, 확장을 너무 잘해주는데요. 타이밍도 좋고요. 그리고 벌처 마린으로 아 플랭은 맞았지만 이문경 못 나가게 하고 있다라는 게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렇죠. 저그가 뭐 드랍을 통해서 예, 이런 앞마당이라던가 네. 뭐 다크섬을 뿌리면서 예, 견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저글링을 좀 운영을 하면서 예, 바깥쪽에 있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벌처만으로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탱크를 오히려 본진 쪽에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글링 히드라를 그러니까 히드라를 좀 써주면서 오버로드와 함께 아니 그 센터 쪽에 좀 뿌려놔가지고 아, 마인을 그렇죠. 좀 네. 제거하는 형태로 계속 지금 시간을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쉽거든요. 맞습니다. 테란에게 시간을 주면 테란은 그만큼 자원을 또 많이 먹고 병력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나가긴 나갑니다. 저글링들 일부 던지면서 플래그 또 뿌려줬네요. 자 이런 플랜 좋긴 합니다만 이몽균 선수 뭔가 세기를 박을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해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울트라이스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저글링의 힘 플래그 맞은 마린들은 한 방씩 예, 다 잡아냅니다. 자, 안마당에 탱크도 많죠. 자 이거 박성민 선수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그 중요한 시점에서의 진출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네. 아직 저글링 다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울트라이스크 갖춰지기 전에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디팔로 다크섬 또 뿌릴 준비하고 12시에 벌쳐들 자 7시에 이런 견제는 좋아요 이문규. 예, 뭐 멀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플레이죠 이런 거는. 네, 근데 문제는 6시 멀티에서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6시를 잘 돌리면 이게 삭데스 저그와도 싸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만 돌아가도 지금 가스가 네. 자 테라는 싸움이 되는 상황에서 멀티를 하나씩 먹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영구탈로 영구 뽑고 있어요. 타이밍이 지금 탱크 중심이기 때문에 이 비탈 타이밍은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마린드 별로 없죠. 네. 자 이거 싸워야죠. 예, 예 바로 싸워야죠. 자 바로 탱크 풀고 지금 여기서 탱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영유탈은 좋아요. 탱크 영유탈 많이 뽑았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울트라이스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자체를 또 버는 거죠. 네 그럼요. 자 탱크 줄이면은 그래도 이득을 보는 골리앗 올라왔지만 골리앗 한 개밖에 없어요. 이문규는 아 박성규는 골리앗 좀 줄여야 돼요. 탱크 많이 줄었죠 지금. 와 이몽규. 와 이거 탱크를.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네. 야 이거 이후에 이제 뮤탈 아 그 울트라이스크가 조합이 되면 이제 해볼만 하거든요 또. 그렇죠. 메카닉을 한번 줄면은 사실 모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자 벌쳐도 자 이제 뮤탈이 벌쳐 또 제거하고. 네. 와 양 선수간에. 아 뮤탈리스크들. 자 이상가족의 영상계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7시에 저링도 오는데 벌처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울트라이스크 생산해야 됩니다. 네네. 생산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12시 멀티를 가져간다든가 추가적으로 네, 멀티 확장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아 11시 자 이런 12시 멀티 준비하고 있는 이문규 뮤탈리스크 들어와서 또 괴롭혀주고 이런 건 좋아요. 나와야 되는 플레이예요. 이게 네. 아직 경기 자체가 누가 확실히 잡겠다라고 섣불리 장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 그렇죠. 방금 또 탱크를 쏟아내는 플레이 때문에 네. 네, 이몽규 선수가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서로, 문제는 네. 바로 이제 박성균 선수의 어찌됐든 확장력이 맞습니다.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카닉을 순환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죠. 여기 뮤탈 다 잃기보다는 자 빼야죠 뮤탈. 네. 자 뮤탈 빼야돼요. 빼야됩니다. 빼야됩니다. 지금은 골리앗들한테 너무 많이 맞는데요. 빼야죠 지금은. 아 뮤탈리스크들 빼야죠. 네. 차라리 오버로드에 소급된 걸로 좀 센터 쪽에 시야를 박혀서 뭐 네. 이런 마인드를 좀 뮤탈로 제거한다든가 이거 그 탱크 줄여줘서 지금 타이밍에 울트라이스크가 딱 나와주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렇죠. 아 저글링에 뮤탈이 와서 아 이건 좋죠. 골리앗들은 저글링에 맞으면 데미지가 금방 당하는 거 네. 당하거든요. 지금 데미지 받거든요 지금 골리앗들은. 캐리언 간식비 감사합니다. 30개. 아 캐리언 간식비 30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 간식비 좋아요. 이거 저글링러커만 아 저글링 뮤탈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네. 이제는 울트라리스크가 나오지 않으면 예, 좀 힘든 경기 연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울트라 나와서 자 오르 3개 병에 예. 타 있나요 지금? 어찌됐든 계속 두들기고 있지만 테란의 멀티가 견고하거든요. 네네. 이러고 있다가 또 테란이 탱크 왕창 쌓이면 네. 이제 울트라이스크를 녹는단 말이에요. 드랍했어요. 드랍했어요. 이제는 저글링과 울트라 조합을 쓸 것 같습니다. 네. 단결동해님 초콜릿 50개 그리고 캐령 초코바 초콜릿 10개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진짜 여러분들이 쏘신 만큼은 그만큼 쏘겠습니다 진짜로. 자 어쨌든 이게 벌처들 네.
제가 볼 때는 경기는 지금 아. 조합이 이게 지속이 되면 이거 저그가 못 이기거든요. 자, 우르르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요. 막으로 올라가요, 지금. 자, 울트라이스크 조합이 갓 아, 한우디 냉면감님부터 100개! 감사합니다. 한우디 냉면. 야, 이거 뭐 한 끼 식사를 정말 예. 에피타이저까지. 아, 그럼요.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빙거님, 네, 여기서 10개 감사드리고요. 자, 어, 왔어요. 다시 한번 10개. 호, 올려드린 거! 우리 그 소닉TV 회장님 아닙니까?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와. 아니 드림님, 아니 드림님 저 아니 드림님 시청자들한테 킥피도 많이 뿌리거든요. 네. 아,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다크서 뿌리면 막아보죠. 울트라가 이제 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이게 울트라가 없어서 네. 이 경기가 이렇게 소모전을 펼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테다이 유리하고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조합이 야 이게 메카닉에 이렇게 또 이문규 선수 영비탈까지 아... 딱 좋았는데요. 그 영무탈을 뽑아내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울트라이스크의 어떤 자원적인 부분이 네 예,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타이밍이 나오는 울트라는 살짝 아쉬운데요. 자, 탱크한기 공격방이요. 예. 자, 어쨌든 이러면서 올려 아까 탱크 들어와서 거기를 울트라이스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와, 저 견고한 멀티를 너무나도 잘 돌리고 있어서 이거 울트라 나오는 적 좀 높겠는데요. 자, 울트라 그래도 나옵니다. 공유럽에 방사업밖에 네, 안 됐어요. 풀업도 안 돼 있어서 아 녹아요 지금. 이거 이범규 선수 3개스 정도 그러니까 할부 가는 그 체제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네. 아, 10만 내다가 지금 경기가 살짝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12시 멀티까지 해체를 깨졌고 자 울트라 저리는 내려옵니다. 지금 골리앗과 탱크들은 또 11시 안마쪽으로 견제하러 왔죠? 지금 뭐 계속해서 소금의 병력으로 예. 테란의 멀티를 치러 가고 있는데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아~ 뭐 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병력으로 어림도 없고 이게 문제야. 이 병력을 걷어내지 못하면 네, 아 너무 많은데 예. 미래가 없습니다. 자, 정글링 울트라 돌아와서 그래도 7시 멀티 견제가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플레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서 이런 플레이가 돼야 저거가 그 다음 공부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멀티 한 번 미는 것보다 11시 두 건 멀티가 날아가는 게 더 뼈 아파요. 지금 제 마음도 아픕니다. 아, 아 이게 이문규 선수 그래도 초반까지 좋았는데요 정말. 아, 역시 박승윤 선수의 메카닉 경력. 지금 벌처 골리아 막으러 오는데 벌트 울트라 저글링들은 그래도 견제를 해보고 있어요. 네. 아, 오늘 테란드 저그 뭐 사실 테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정적 탄성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네, 디팔로도 지금 없어요 또. 자, 탱커와 벌쳐도 올라와서 그냥 툼툼포로 예, 밀어내고 있죠 지금. 아, 근데 메카닉 화력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아, 이분 11시라니까 밀리면 답 안 나와. 근데 7시로 내려갑니다. 저거 울트라들도 끝까지 네, 어찌됐든 그 7시를 밀더라도 6시가 여전히 잘 들어가고 있고 네 중요한 건 적의 자원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11시가 파괴되면서 자, 그래도 6시 와서 6시라도 완벽하게 날린다 날리고 7시 완벽하게 날리고 이거를 그다음 막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자 6시를 완벽하게 날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근데 없죠 병력이. 날릴 병력이 없고 아 데려오면서 마이네버 터집니다. 아 이게 박성민 선수 정말 단단합니다. 에 저그 입장에서는 짜증날 정도로 단단한데요. 네. 캐리언 커피값 5개 감사합니다. 아, 캐리언 커피값 여기서 5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림이 500개 아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브로드까지 내려오는데 저글링과 울트라 이몽규 선수. 이제는. 자원 채취가 되는 곳이 없어요. 거의 이제 짜투리 멀티만 조금 있는데 네, 미네랄 멀티로 돌아가죠. 네, 중요한 건 지금 고급 유닛들이 필요한 시점에 가스 부족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치즈! 이렇게 되면은 이문규 선수가 지면서 저그 입장에서는 테란한테 2등으로 지고 있고 네, 이거 뭐 박상균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테란 2연승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저그 조금 더 강력한 카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걸려있는데요. 맞습니다. 저그 입장에서는 테란 잡는 저그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자, 동굴당을 명사한 게 팬가입 감사드리고 유니님 명사한 게 팬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터프한 이 명사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념조합 영상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야, 이벤트 전인데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캐리어 너도 배우도 100개 감사합니다. 네, 뭐 팁인가요? 아,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품의 설군 초콜릿 10개 우림빌딩 명상계 감사드립니다. 예, 와. 피파님 배우상계 캐리형 물안전 명상계 무적 사파 명상계 캐리형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